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볼 1240. 8000. 블레이가 몇 개냐? 하나.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아홉 개, 열 개. 아, 블래스터 열 개. 아, 200을 블래스터 열 개를 키운단 말인가. 아, 블래스터 열 개라. 다 96초. 아, 역시 심볼이 깡패긴 깡패군요. 17성 하나가 없네. 지옥의 불꽃. 뭐야, 자석 패스는 하나가 있다. 여기에 자석 패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네. 네, 여보세요? 아, 네. 아이템 다 어디 갔습니까? 아, 저 원래 무기만 17성의 레전드 에픽이었는데 군대 가느라 팔았어요, 무기만. 아, 보조는 왜 안 팔았습니까? 아, 보조는 그 사냥이 안 돼갖고 안 팔았었어요. 원래 맥 100이었거든요? 네네. 그래서 원래 광부로 하고 있었는데 그 뭐지? 다 팔고 이제 그 하프 이어링이랑 그 교환 안 되는 반지 하나 있어서 사냥하느라 그래갖고 원래 거의 무자본이라 해야 되나? 내 액템 맞출 때만 돈 썼거든요. 네, 그래서 원래 군대 가서 한 1년 후에 먼치님한테 템 세팅 한 500억, 600억 하려 했는데 네네. 안 되잖아요 이제. 아, 그럼요, 그럼요. 11월 달에 그래갖고 템 진단이랑 아니면 그리고 1년 후 아니면 1년 반 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 세트 효과 그런 거 이제 막 신지역 나오고 하면 뭐라고요? 신지역 막 나오고 하면 네네. 상하이도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. 아, 메이플에는 변화는 없습니다.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세팅으로 가는 거예요? 아이템 가격 차이만 있을 뿐이지. 아케인 나온다고 앱솔이 싸졌습니까? 무기만 싸지고 실상은 나머지는 그대로였지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앱솔이 그대로였죠. 거의 무기만 가격이 싸졌지요? 네. 메이플은 1년 반 뒤에도 똑같지 않을까요? 아, 그러면 1년 반 후에 가격이 얼마 정도 떨어질 거라 예상하십니까? 지금 무기만 지금이랑 뭐 비슷한 것이지요. 그래서 저는 아키라케인 하고 5 앱솔 해서 이렇게 원래 맞출 생각이었는데 군대 가야 되니까. 네네. 아쉽습니다. 그때 와도 메이플은 똑같을 겁니다. 그런가요? 네, 그게 메이플이지.
아, 좋지 않습니다. 혹시 군대 뭐 썰 있으십니까? 아, 끝나셨으면은 여기서 끝났습니까?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잘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